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여기 국화 너무너무 예쁘죠? 요즘 국화가 진짜 한창 예쁘고 향기롭고 그 중에 이 색감이 지금 지고 있는데도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동생이 이거 항아리 위에 척 올려놨더니 참 잘 어울리고 이쁘죠? 이제 꽃 지고 나면 또 이게 정원에 한 구퉁이에 심어두면 내년에 또 이쁘게 또 올라와서 꽃 피워주겠죠. 오늘은 정원에 심으면 한번 심어 놓으면 아주 오래오래 이쁘게 다시 피워주는 꽃들. 첫 번째로 국화죠. 국화. 월동 잘하고 예쁘고 향기롭고. 그 다음에 이 비댄스 좀 보세요. 이렇게 정원에 이렇게 징검다리 사이사이로 이렇게 봄에 아주 비실비실 했는데 이렇게 확 늘어나 가지고 이렇게 요즘 꽃을 한창 이쁘게 피워주고 있어요. 제가 화분에 심어서 비리비리 한 거 여기 구석에 갖다가 심어놨더니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너무 예쁘죠. 내년에 또 예쁜 꽃 보여줄 겁니다. 비댄스예요. 그리고 이 바늘꽃 좀 보세요. 정말 색감 예쁘죠? 색감 예쁘게 정말 요즘 효자입니다. 효자. 정원의 효자예요. 색감도 여러 가지로 아주 다양하고 이쁘죠? 계속 이렇게 엄청난 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한잎 세이지예요. 한잎 세이지, 체리 세이지, 세이지 종류가 이렇게 늦게까지 꽃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얘들은 조금 봄이나 여름에 한번 싹 잘라주면 또 이렇게 올라와서 꽃을 예쁘게 보여준답니다. 정말 심어볼 만한 아이예요. 색감 너무 예쁘죠? 이거 보세요. 이거 색감이 이런 한잎 세이지라고 해요. 이렇게 색감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 점점 더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한잎 세이지, 체리 세이지 이렇게 어머 호박각 시나방이 또 꿀 따러 왔어요. 부지런히 여기저기 엄청 빨라요. 호박각 시나방이 그나마 여기서 많이 덜 빠르게 움직이네요. 얘가 엄청 빠르거든요. 호박각시 나방입니다. 정말 부지런해요. 몸집도 통통해가지고. 오, 저한테 뭐 오는 것 같아. 있어져, 속마. 정말 신기하죠? 그리고 요 미니 백일용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시멘트 틈 사이에 돌계단 옆에 오랫도록 이렇게 색감도 다양하고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계단 옆에서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이 노란색도 환하니 예뻐요. 미니 백일용 꼭 심어보세요. 그리고 메리골드죠. 메리골드 꽃이 정말 색감도 요즘은 색감도 너무 다양하고 세력도 좋고 얘들이 꽃이 계속적으로 피어지니까 아주 정원에는 아주 그만입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메리골드가 노란색도 예쁘지만 요즘은 이렇게 색감 예쁜 아이들이 많이 나온답니다. 이렇게 바위에 이렇게 기대어서 살아도 너무 어울리는 메리골드예요. 미니 백일홍 보이시죠? 색감이 이렇게 다양하고 예쁘고 꼭 추천해요. 그리고 송엽국도 굉장히 심어볼 만한 아이랍니다. 이렇게 커다란 옹벽, 담벽 사이에 이렇게 심어져 있지만요. 막 여름에 엄청나게 지금은 이제 가을이라 이렇게 많이 마르고 했지만 여름에 진짜 이런 데 심어두면 제가 영상에도 있지만 굉장히 강하고 꽃도 끊임없이 피어주는 송엽국입니다. 메리골드예요. 색감 너무 예쁘다, 그죠? 국화가 피어나는 꽃송이 좀 보세요. 바늘꽃이랑 세이지랑 어우러져서 너무 예쁘죠?
어쩜 이렇게 꽃이 생겼을까요? 가까이 가볼까요? 꿀벌이 예쁜 거 날아가지고. 아게라툼입니다. 동생이 여기 삽목에서 심어놨는데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남부지방 기준 월동이 됩니다. 정원에 심어도 좋습니다. 뽀송뽀송하니 꽃이. 보세요. 너무 예쁘죠? 아이고, 이 수목 보세요. 아이고, 이렇게 피어보겠다고 늦게 해서 이렇게. 또 수국을 빼놓을 수 없다, 그죠? 또 정원에 수국을 빼놓을 수가 없죠. 아, 이 백일홍도 아주 오랫동안 꽃을 피워주고 있죠. 예, 미니 백일홍 둘다 아주 추천할 만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 꽃봄의 꼬리도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한 뿌리 이렇게 심어 놓으면 해마다 늘어나서 굉장히 예쁜 꽃을. 흰 꽃이랑 이렇게 연보라색이랑 이렇게 무리 지어서 피어 있으면 굉장히 예쁜 아이입니다. 그럼 다시 끊으려고? 그리고 줄장미 어느새 깜깜해져서 저기 달이 나왔어요. 달이 반달이네요. 반달. 줄장미 정원에 필수죠. 아이고, 좀작살나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좀작살나무도 너무 예쁘죠. 좀작살나무. 아이고, 이름이 생각도 잘안 나고 진짜 큰일 났습니다. 어둑어둑해도 예쁘죠. 이 보라색 열매가 보석같이 예쁜 아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클레마티스 자리인데 클레마티스 기둥만 남아가지고 있어도 또 올라올 거예요. 내년 봄 되면 해마다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붓들레야, 여기는 화분에 심어져 있지만 여기 바닥에 정원에 심어 놓으면 정말 성장세가 대단하면서 꽃도 끊임없이 피워준답니다. 아, 노을, 오늘도 노을 예쁘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화 예쁘다, 예쁘다.